안녕하세요, 롱태 선생님입니다. 2013년 10월 19일 시행된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휴지통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1번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임시 보관되는 장소로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필요할 때 복원할 수 있다. 그렇죠?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임시 보관되는 장소 휴지통 맞는 거고, 아울러 필요할 때 복원 가능하다라는 거죠. 1번은 맞고요. 2번 가겠습니다. 휴지통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각 드라이브 용량에 맞게 설정되며 변경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휴지통의 모든 내용은 삭제된다. 자, 이렇게 알고리즘 안 돼 있죠? 오래된 걸 삭제하는 거지.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했다 손치더라도 모든 내용을 다 삭제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래된 걸 삭제하는 거다라는 거. 1번의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고요. 4번, 휴지통에서 문서 파일을 복원하기 전까지는 파일을 편집할 수 없다. 자, 1번에서도 복원할 수 있다 했었는데 복원한 다음에 편집, 실행 이런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2번 가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제작되는 알파 버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문제는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알파, 베타 뭐 이런 게 순서대로 가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가겠습니다. 1번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 자, 홍보라는 거는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 데모 버전이 되는 건데, 홍보하기 위해 기능이라든가 기간을 제한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 바로 데모 버전이죠. 홍보라는 말이 들어가면. 두 번째,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작회사 내에서 그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자, 알파 버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테스트 하기 전이니까 뭐예요? 알파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그러면 알파니까 제작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바로 알파 버전이죠. 그럼 베타 테스트는 뭐예요? 외부에 일반인들에게 테스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3번 정식 버전은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베타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베타 버전. 네 번째,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시켜주는 프로그램, 패치 버전이죠. 패치. P-A-T-C-H. 패치 프로그램.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시작 메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은 것은 오랜만에 나왔죠. 첫 번째, 컴퓨터에서는 컴퓨터에 설치된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특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맞죠? 3번의 정답은 1번이 맞는 거고요. 2번, 최근 문서에는 최근에 여러 번 파일들이 최대 5개까지 표시된다. 윈도우즈 7에서 시작 메뉴에는 이제 최근이란 말이 안 붙어요. 그냥 문서죠, 문서. 아울러 라이브러리에 문서 폴더가 열리는 거죠. 3번 모든 프로그램에는 최근에 실행한 프로그램 목록과 자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 목록이 순서대로 표시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전체 프로그램을 다 보여주는 거죠. 뭐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 목록 순위가 아니고. 네 번째,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은 웹브라우저나 전자메일 등과 같은 작업에 사용할 기본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말 그대로예요. 프로그램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파일이랑 폴더가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웹브라우저나 전자메일 여기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검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프로그램 검색도 되고 파일, 폴더 검색이 다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4번 가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웹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재생해주는 기술을 스트리밍 기술, 스트리밍 우리 시냇물이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듯이,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강의 자체도 바로 스트리밍 기법이에요. 다운받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스트리밍 기술 잘 알고 계시고, 두 번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및 보관을 위해 대용량의 그 동영상 및 사운드 파일을 압축하거나 압축을 푸는데 사용되는 모든 기술, 도구 등을 통칭해서 코덱이라 한다. 맞죠? 압축이라는 게 이제 컴프레스의 CO, 그 다음에 압축을 푸는 거
해제하는 거죠. 디컴프레스. 그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컴플렉스, 디컴프렉스, 컴프레스. 그래서 막고 코덱. 3번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처리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징을 비선형성이라 한다. 자,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통합성이죠. 통합성. 얘도 의미가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 미디어니까 통합성이고, 비선형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 리니어라는 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가는 건데 넌이니까 비선형성이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처리하는 것 같다고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 3번에 통합성이다라는 거고, 4번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쌍방향, 양방향의 특징이 있다. 그렇죠?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비선형성이 아니고 통합성이다라는 거. 5번 가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프린터를 이용한 인쇄 기능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문서가 인쇄되는 동안 프린터 아이콘이 알림 영역에 표시되고 인쇄가 완료되게 되면 아이콘이 사라진다. 맞죠? 2번 인쇄 대기열에는 인쇄 대기 중인 문서가 표시되며, 말 그대로요, 목록의 각 항목에는 인쇄 상태 및 페이지 수와 같은 정보가 제공된다.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인쇄 대기열에서 프린터의 작동을 일시 중지하거나 계속할 수 있으며 인쇄 대기 중인 모든 문서의 인쇄 취소할 수 있다. 자, 대기 중이기 때문에 대기열에서는 가능한 거고, 네 번째,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용지 방향이라든가 용지 공급 및 인쇄 매수 등을 인쇄창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용지 방향이라든가 공급 및 인쇄 매수 인쇄창에서 변경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작업이 좀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5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고, 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동영상 압축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의 DBX MPEG-4하고 이제 MP3를 재조합한 건데 얘는 비표준이에요. 이거 좀 보기를 가지고 또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DBX 비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 맞고요. 두 번째, AVI MS사가 개발한 윈도우즈형 표준 동영상 파일이다. 여러분들 AVI 파일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디오 비디오 인터리브드 약자거든요. 뭐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 MS사에서 개발한 윈도우 표준 동영상이다라는 거고, 세 번째, ASF는 애플사가 개발한, 여기 앞에 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애플사의 A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또 맞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ASF는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예요. 애플사 이것만 알아들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그 ASF 같은 경우는 액티브 스트리밍 포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사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JPEG 방식도 아니다라는 거, 스트리밍 포맷이다라는 거, 방금 전에 우리 풀었던 문제.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고요. MPEG 동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도 압축할 수 있고 프레임 간 연관성을 고려해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더라라는 거죠. 자, 6번의 정답은 ASF고 7번 가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저작권법에 기초한 저작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게 된다. 그래서 제한되는 범위가 아닌 것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첫 번째, 공적 이용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 굉장히 공공기관, 공적 이용, 이러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공적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내고 써야죠.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 안 돼요. 공공기관이라도 낼 건 내라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유수 같은 데서 내보내야 되니까. 또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 목적상 가능해요.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형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가능하고, 네 번째, 방송 사업자가 자체 방송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녹음, 녹화하는 경우 이때는 가능하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공적 이용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 공공기관 딱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또 왠지 봐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더라도 복제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8번 가겠습니다. 8번, 다음 중 IP 버전 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IP 버전 4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주소 구조가 64비트로 확장되었다. 자, 버전 6 몇 비트예요? 128비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주소의 각 부분은 콜론으로 구분해서 16진수로 표현한다. 맞고요. 16진수 콜론. IP 버전에 비해서 주소의 확장성, 융통성, 연동성이 뛰어나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32비트였거든요. 32비트. 그러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주소의 개수가 2의 32승, 그러면 한 43억 나오거든요. 43억 정도인데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43억의 4제곱이거든요. 이걸 4번 곱해줘야 되거든요. 4번, 4제곱.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 오브 띵 또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모든 사물, 만능 인터넷, 그죠?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이 될 때 IP 주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P 버전 6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더더욱 43억의 4제곱이기 때문에, 4제곱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네 번째,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한다. 그래서 8번에 64비트가 아니고 128비트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운영체제 구성에서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은 거. 우리 제어 프로그램 속하지 않은 감작대, 우리 암기 속속 해드렸죠? 우리 본강에서도 말씀드렸었고, 감작대,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그죠? 그래서 제어라는 말이 들어가면 관리라는 말이 꼭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1번,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그래밍. 이거는 뭐 바로 답이 나왔네요. 여기 감작대, 감시 프로그램, 슈퍼바이저 프로그램, 작업 관리, 아까 관리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랬었죠? 잡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 여기도 관리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그래서 정답은 다중 프로그램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처리 프로그램 언서처도 기억나시죠? 그것도 여러분들 같이 반드시 같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10번,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인 리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내포하여 다른 프로토콜에 의해 운영되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다. 요거는 이제 게이트웨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 계층의 연동 장치로 최적의 경로선 설정이 이용되는 장치이다. 최적의 경로 설정은 라우터죠. 라우터. 그죠? 여러분들 이거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라우터라는 게 먼 거리를 뛰는 말이란 뜻이죠. 장거리 경주마. 그래서 이 라우터 같은 경우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최적의 경로 설정, 라우터. 이거는 중요하니까 반드시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전송 신호를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주는 방법 등을 통해서 주어진 신호를 증폭시켜서, 그러니까 부스트, 그죠? 증폭시켜서 전달해주는 중계장치이다. 바로 리피터에 대한 정의 맞네요. 그대로네요. 10번의 정답 3번이고요. 네 번째,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데 사용되는 장치. 자, 이건 아까 1번하고 같은 개념이죠. 게이트웨이다라는 거. 그래서 10번의 리피터 정답은 3번이고요. 11번 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네트워크 통신망의 구성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계층형. 한 개의 통신 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설치가 용이하고 통신망의 가용성이 높다. 한 개의 통신 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버스형이죠. 버스형. 1번의 정답. 1번은 이제 버스형이고요. 2번의 버스, 2번 버스형. 인접한 컴퓨터와 단말기를 서로 연결해서 양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거. 양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뭐예요? 링이죠. 링, 링. 그죠? 링형. 다른 말로 루프. 3번 성형.
모든 단말기가 중앙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고장 발견이 쉽고 쉽게 그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옳은 것이니까. 4번 링형. 모든 지점의 컴퓨터와 단말 장치를 서로 연결한 상태로 응답 시간이 빠르고 노드의 연결성이 높다. 모든 지점의 컴퓨터와 단말 장치 서로 연결한 거 뭐라 그래요, 우리? 그죠? 망형, 메시형이라고 그러죠? 자, 11번의 정답은 성형이고요. 12번 가겠습니다. 인트라넷 문제네요. 12번. 다음 중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하나의 서버로 사용한다.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쓰는 거는 이제 우리 기억나십니까? 클러스터링, 클러스터 개념이고. 두 번째,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조직 내에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네트워크 환경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인트라라는 게 내부란 뜻이 있거든요. 반대 개념은 엑스트라넷 또는 익스트라넷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인트라넷이라는 건 사내 네트워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내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업무들, 뭐 인사 업무라든가 급여 업무, 그걸 갖다가 사내에서 쓰게끔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즈 방화벽이 수행하는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한다. 방화벽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관계자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특정 연결 요청을 차단하거나 차단 해제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허가를 요청한다. 맞고. 네트워크 위치는 홈 또는 회사 네트워크, 공용 네트워크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네 번째, 위험한 첨부 파일이 있는 전자메일을 사용자가 열지 못하게 한다. 방화벽의 기능이 아니죠. 그거는 사용자가 첨부 파일, 모르는 사람한테 온 메일 같은 거 첨부 파일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되죠. 삭제하셔야 됩니다. 1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TV, 냉장고, 이동전화 등과 같이 해당 제품의 특정 기능에 맞게 특화돼서 제품 자체에 포함된 운영체제는 무엇인가? 제품 자체에 포함된 끼어져 있는 바로 임베디드죠. DD, ED 스펠링이 조금 그렇죠? EMBE, DD, ED 조심하셔야 돼요. 임베디드 운영체제요. 14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대표적인 거 윈도우 CE가 있었죠. 그래서 유닉스라든가 리눅스 윈도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베디드, 끼어있는, 포함된 이런 뜻이에요. 스펠링 좀 조심하시고요. 뭐 달달대 오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스펠링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요. 뜻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포함되다, 끼어져 있다 이런 의미. 14번의 정답, 임베디드 운영체제. 얘는 예를 들면 이제 윈도우 CE가 있었다라는 거 같이 알고 가시고요. 15번, 다음 중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코드 체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아스키 77 마켓 통신도 못해 기억나시죠? 우리 아스키 코드는 7비트, 그죠? 통신에서 이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ABCD 8비트, 우리 암기 속에서 다 해드렸던 내용들이죠?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 2바이트, 그죠? 비트로 나타내면 이제 16비트가 되는 거죠? 만국 공통. 여러 나라의 언어를 표현하고 자 할 때 유니코드 그래서 2바이트 조심하시고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 책에는 뭐 설명이 안 나왔지만 뭐 정보 처리 기능사나 정보 처리 기사 산업 기사에서 언급이 되는 코드죠.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나 디지털 그 변환기 또는 그 입력 장치 코드로 사용되는 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코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아스키, ABCD, 또 BCD는 6비트죠. 그것도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각각의 코드의 특징, 차이점 여러분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유니코드 같은 경우 2바이트 조심하시고요. 16번, 다음 중 시스템 복구를 해야 하는 시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새 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 뭐 시스템이 불안정하니까 시스템 복구 시도할 만하고요. 두 번째, 로그온 화면이 나타나지 않으며 운영체제가 시작할 수 없을 때, 이때도 문제가 있는 거죠. 3번, 누락되거나 손상된 데이터 파일을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고자 할 때, 일반적인 경우, 이게 제일 일반적이죠. 네 번째, 파일의 단편화를 개선해서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고자 할 때, 이거는 시스템 복구가 아니고 뭐예요? 디스크 조각 모음이죠. 16번의 정답은 4번.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관리센터의
이제 큰 아이콘, 그 작은 아이콘 기준이요. 범주 기준이 아니고요. 관리센터의 보안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 보안 설정을 통해서 컴퓨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중 보안 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자동 업데이트 보안과 관련이 있는 거죠. 방화벽 더더욱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증서는 해당되지 않죠. 그 보안하고는. 네 번째, 바이러스 백신 해당되죠. 그 외에도 뭐 사용자 계정 컨트롤, 또 인터넷 보안 설정, 그 다음에 뭐 스파이웨어 및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 방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1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8번 가겠습니다. 18번, 다음 내용 중 옳은 것만 골라라 라는 거죠.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첫 번째, 중앙처리장치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우리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아시죠?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당연히 제어하는 거죠. 제어하고 입력받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중앙처리장치니까요. 출력장치로 내보내는 기능이다. 맞네요. A번 맞고요. 두 번째, 보조기억장치는 저장 용량에 따라 순차 접근, 그 다음에 직접 접근 방식으로 구분한다. 여기 보기에 답이 있잖아요. 접근 방식이죠. 저장 용량이 아니라. 그죠? 2번 틀렸고요. C번 레이저 프린터는 프린터 헤드의 가는 구멍 노즐이라고 그러죠. 노즐을 통해서 잉크를 분사, 잉크 분사하는 거는 잉크젯이죠. 잉크젯 방식이죠. 그러니까 C번도 틀렸네요. 레이저 프린터는 이제 복사기의 원리를 이용한 거고, 자, B하고 C가 들어가 있는 건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B, C 들어가 있는 거 다 빼버리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읽지 않고 그냥 2번을 딱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닙니다. 저는 착한 학생이니까 다 읽어볼래요. 아,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실 때는 다 읽어보시면 좋죠. 가겠습니다. 중앙처리 장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하는데,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르는 거죠. 명령 집합 형태에 따라 CISC, RISC, 우리 컴플렉스 리듹스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죠? D도 맞고요. 2.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크게 제어장치, 연산장치, 주격장치,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장치라든가 입출력장치, 그죠? 입력장치, 출력장치로 구분된다. 2도 맞네요. ADE 맞네요. 18번의 정답 2번. 19번 가겠습니다. 19번, 다음 그림은 일반적인 웹서버 프로그램의 동작 과정이다. 다음 중 서버 쪽 안에 웹 프로그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DB가 있고, 그러니까 DB 안에 이제 정보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중간에서 이제 DB를 핸들링 하는데, 그냥 핸들링 하는 게 아니고 웹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웹 프로그램이 웹 서버 중간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요구하는 사람에게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번호가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서버에서 돌아가는 웹 프로그램이 아닌 거,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ASP, Active Server Page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답이 여기 S가 서버니까. 그죠? 얘도요, Java Server Page. 1번, 2번 전부 다. 그죠? 그 다음 PHP는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윈도우에서도 돌아가고, 리눅스, 유닉스에서도 돌아가는. 그죠? 스크립트 언어. 그러니까 1, 2, 4는 다 맞아요. 하지만 19번에 3번에 있는 Extensible Markup Language는 우리 HTML의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사용자가 태그까지 정의가 가능한 거. 그냥 프로그램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ASP Active Server Page, 서버. 그다음에 Java Server Page, JSP. 그다음에 PHP 전부 다 웹 서버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 스크립트 언어다라는 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가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너무 쉬워요. 다음 중 프로그래밍 수행에 있어서 다음 순서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자, next execution address 뭐예요? 프로그램 카운터죠. 시험지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20번의 정답은 프로그램 카운터다. 1번에 있는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죠.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고, 3번에 명령 레지스터 IR 뭐예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다라는 거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ACC 뭐예요? 누산기,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풀이해드렸고요. 다음 시간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 풀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